지금 중학교 2학년 지학사 지금 6과 문법 들어간다. 현재 완료야. 자, 현재 완료 우리 문장 한번 읽어볼까? 현재 완료. 과연 오늘은 현재 완료가 어떻게 생겨 한번 보자. 자, Susan has been in 목포 since Monday. 무슨 말이야? since가 뭐뭐 이래로. 그러니까 뭐 언제 이후로? 월요일 이후로 목포에 있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언제 무슨 뜻이냐면 Monday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떤 느낌이야? 있었다, 목표에 있었다지. 원래 여기 has been이라고 안 쓰고 그냥 is라고 쓰면 되지 않나? 있다. 있다도 아니고 왜 여기 has been이라고 썼나? 현재 완료는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 시작. have 플러스 pp. 그렇지. 이렇게 생겨. 이렇게 쓰면은 이건 현재 완료라고 해.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현재 완료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월요일부터 계속 있었다. 그러니까 있어 왔다구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느낌이 들어? 계속 있었다는 느낌이 들지? 계속. 그 다음에 time and bill. time이랑 bill은 월요일 이후로 목포에 have been 계속 있었다. 원래 비동사 여기 is는 이다 있다 되다 이런 뜻인데 여기 있었다는 뜻도 있으니까 아 계속이구나. 아 since가 나왔네. 근데 이 since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뒤에 뭐가 나오니? 과거가 나와. 과거 부사라든가 또는 과거 시제가 나와야 돼. since 뒤에는. 그 다음에 이 since는 그리고 이제 그 고민할 필요 없어. since는 반드시 시험에 나와. 왜? 그리고 앞에는 전부 다, 왜냐면 과거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이란 느낌이기 때문에 앞에는 시제가 현재 완료가 나올 수밖에 없어. 현재 완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 그러면은 조금 좀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래? 그 현재 완료가 뭐냔 말이야. 자, 현재 완료는 모양은 have 플러스 pp. 주어가 삼신 단수일 때는 has 플러스 pp. 이렇게 쓰는데 해석하는 방법이 몇 가지? 네 가지가 있다. 시작. 경험 결과 계속 완료. 그렇지. 경험 계속 완료 결과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이걸 입에다가 열심히 외워둬야 돼. 그래서 아 저거 그냥 저런 게 있구나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경험은 시작 무언가를 해본적 있다. 그러니까 해 보았다. 그치? 자 계속은 시작 과거부터 지금까지 뭔가를 계속 해어 왔다. 좋아. 완료는 무언가를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 막 끝냈어. 막 했다. 그치? 자, 결과는 시작. 옛날에 뭐뭐 해서 그 결과로 지금은, 아이고, 지금은, 자, 저장 안 하고, 이상한 거 떴어. 지금은 뭐뭐 해서 지금은 뭐뭐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걸 구분하려면 어떻게 구분해? 네 가지 중에 어떤 걸 쓸까? 고민할 것도 없어.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해석이 되려면 해봤다. 그러면 뭐가 붙냐면, available before. 한번 따라해 볼래? 시작. Available before.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까지 해왔다. 해본 적 없다. Before. 전에 해봤다. 이런 게 붙으면 경험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리고 횟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항상 뭐 이런 거 있지? 그 다음에 해왔다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니까. for이라든가 since가 붙으면 계속적인 용법이 돼. 그래서 for 뒤에는 뭐 나오니? 숫자 나오지? 동안이란 뜻이야. 동안. since는 뭐뭐 이대로란 뜻이야.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since야. since는 피해갈 수 없어. since. 그 다음에 이제 완료야. 완료는 무언가를 막 끝냈어. 그러니까 뭐야? 방금 끝냈다. just. 됐지? 이미 끝냈다. 시작. already. 그렇지. just already. 하나 더. 오, 좋아. yet. yet은 뭐냐면, 이 아직도란 뜻도 있고, 벌써란 뜻도 있어. 벌써 끝냈다. 아직도 안 끝냈다. 이런 뜻을 쓸 때는 yet을 쓰는 거야. 결과. 결과는 과거에 뭐뭐해서 뭐뭐하다. 보통 무슨 동사가 현재 완료로 쓰이면 왕래 발착 동사. 야, 왕래 발착이 뭐야? 가고 오고 떠나고 도착하는 거. go, come, leave, arrive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 왕래 발착 동사라고 해. 오고 가고 떠나고 이러는 거. leave라든가 arrive 같은 거. 애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현재 완료로 쓰이면은 또 뭐가 있니? lose by. 언제나 예외는 있어. 막 buy 같은 거. 나는 집을 샀다. I have bought the house. 그러면 그 집을 사서 그 결과로 그 집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I bought the house는 나 집을 샀을 뿐이야. 그집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러나 I have bought the house는 그 집을 가지고 있어. 지금 과거에 산그 영향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결과네. 그 결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가 지금 내가 쓴거 있지? 이거를 네가 암기하는 거야. 이거. 그런데 이제 현재 완료에서 문제가 있어. 현재 완료는 뭘 암기 쓴 요거를 완전히 암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완료는 같이 쓰면 안 되는 애가 있어. 금지. 현재 완료는 무슨 시제니? 현재 시제니? 저 현재 시제 아닌 거 같지? 과거 시제니? 과거 시제도 아닌 거 같지? 그래서 과거 시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무슨 부사랑 같이 쓰면 안 된다고? 시작. 과거 부사랑 같이 쓰면 안 돼.
현재 완료로 과거 부사랑 같이 쓰면 안 돼. 근데 과거 부사가 뭐냔 말이야. 과거 부사 어제였대 어제. 시작. yesterday. 그렇지. 자, yesterday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과거 부사 ago 전에. 또 latest 뭐였지? last series 있지? 예를 들어서 작년 겨뭐 작년 겨울 last winter 작년 last year 저번 주 last week 뭐 이런 거. 자, 그다음 뭐 이것만 있나? 그때 then 또는 when은 언제란 뜻인데 얘도 과거부사 취급해서 시점을 말해. 그래서 얘도 안 써. 과거부사는 현재 완료랑 같이 쓰면 큰일 난다. 됐지? 그래서 중요했어. 그래, 이런 것들을 네가 알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여기 과거부사 되게 많이 나오네. yesterday, last 3 years ago 다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연도도 나와 있지? 1990년 뭐 이런 거. 이거는 이미 과거잖아. 지금 2016년도니까. 근데 특별한 용법 요거 하나 외워놔야 돼. 그게 뭐냐면 해빈이랑 해건투야. 굉장히 중요해. 두 개. 이 해빈투는 생긴 건 비슷하지? 나는 차이나로, 이거는 뭐야? 여기 A 썼다 그러면은 나는 A로 가본 적 있어. 그럼 나 어디 있어? A에 있어. 만약에 내가 아메리카에 갔다. I have been to America. 그럼 나 어디 있어? 미국에 가본 적 있으니까. 나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거기 있어? 가본 적 있어? 갔다 온 거야. 여기 있어. 근데 I have gone to, 물론 I have gone to America 하니까 이상하다. 여기는 he has gone to America. 그는 지금 미국에 가버렸다. 그럼 여기에 간 결과로 여기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 있어 지금? 미국에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경험, 이렇게 되는 거는 결과용법이야. 아주 중요해. 무지 중요하지. 이거를 외워놔야 돼.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래? Happen to, have gone to, happen to, have gone to. 그렇지. 이렇게 외워줘. 아주 중요했어.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뭐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쓰인다. 그래서 이미 이 완료일 때는 여기 다 나와 있지? 나와 있네. 따라해 볼래? Just already yet. 이걸 외우라고. For since, be, ever before. 그렇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외워줘야 돼. 자, 그러면 우리 한 적이 있다. 한 적이 있다는 얘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조사해보니까 몇번 있더라.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제 맞네.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 학교에 늦어본 적 있다. 원래 늦다가 영어로 뭐니? Be, late, forward. 근데 이 비동사를 뭘로 바꾼 거야? 비동사를 have plus PP로 바꾼 거야. 이거의 PP가 뭐야? been이야. been. 그런데 과거분사 PP는, 이 PP는 이제 네가 암기를 해야 돼. 이거는 뭐 만들 수가 없잖아. 뭐 불규칙 같은 거는 암기해주고 규칙 같은 건 ed 붙이면 pp 되잖아. 맞지? ed 붙고 나면 d만 붙이면 pp가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답은 뭐겠어? happy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 이해가 돼? 좋았어.